고발장을 밀키트 수준으로 만들어갔다. 밀키트? 아, 그치, 그치. 피디님 최고. 야, 맞아요. 밀키트 수준입니다. 조리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정말 빼박인데요. 고발장을 전달한 일시.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자, 3월 31일에 MBC 검언유착 보도가 터졌죠? 그쵸? 4월 1일에 대검에서 사실 무근이다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님께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4월 2일 날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착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게 4월 3일인데 네. 4월 3일 날 네. 근데 그때 조중동문이 포문을 열어서 배후 세력이 있다. 이 MBC 검언유착이 권언유착이다. 이러면서 예. 보도를 쏟아냅니다. 예. 보도를 쏟아내는 것과 딱 맞춰서 고발장이 김웅한테 3시간 뒤에 이 보도가 아침 뉴스에 나온 뒤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고발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김웅한테. 이게 우연입니까? 어? 자, 조중동과 환상의 호흡을 보이지 않아요? 조중동문이 배후 세력 의심 딱 스매싱을 날리는 거예요. 그 스매싱을 날리니까 거기다가 얹어서 스매싱의 파워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발권을 고발장 딱 만들어갖고 먹기 좋게 밀키트로 해서 딱 주는 거예요. 접수만 딱 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서 이규원 검사 죽이듯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그때 대검 안에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그 검언유착권을 들고 가니까 네. 윤 총장이 거 해야지. 그렇죠. 해야지. 발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아 그래? 그거 놔둬. 놔둔가? 이러면서 이게 진짜 상상만 해도 그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앞에서 보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제 받으러 왔는데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사타구니 만지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사타구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만지시는지 모르겠어. 공공자리에서도 만져. 쩍벌하고. 그... 제가 이런 얘기까지 그 여주지청에 네. 같이 있던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회의할 때 네. 30초마다 30초마다 한 번씩 네. 습진이 있으신지 아니 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왜 돈도 많으신데 네. 좋은 약 좀 사다 바르시지 저희 우리 구독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무조건 노딱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논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기 좋아요 지금 무려 3,200여 명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아직 2,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선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 얘기했으니까 곧바로 됐어요. 살생 향사님께서 향사님께서 저 불쌍하다고 지금 그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게. 언론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게 잡혔다니까요. 금빛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타구니. 저도 봤어요. 예, 피부과에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근데 뭐 언론하고 우리 검찰의 세트 플레이는 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너무 냄새가 나죠. 어? 조중동문에서 배후 세력 의심 이 자료는 누가 던졌겠어요? 그 SBS에서 예. 그 임모 기자? 예예. 예. 예. 그 버닝썬 관련 예. 뭐 총경해서 뭐 경찰총장하고 끈다 있어 이런 뭐 기억 나시죠? 예예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총경이 윤 총경이 사건이 문제될 때 윤 경찰이 그 사건을 하고 있었고 경찰이 압수수색인가를 하면서 예. 기록을 올렸는데 그 기록에 다 덮었죠 예. 검찰이 이강철 예. 씨하고 이강철 예. 대비서관하고 그 윤 총경 간의 예. 텔레그램 메시지 예. 또 SBS가 단독 예. 보도를 하면서 예.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였습니다 민감용 경찰총장이 예. 거기 가서 김학의 사건을 이제 검찰이 묻었다. 예. 누가 봐더라도 그게 육안으로도 김학의인 걸 알 수 있었다라는 예. 걸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걸 둘이서 그 윤 총경하고
이광자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만하면 시원하지 않았나요? 네. 아 더 세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애초부터 대립구도로 갔어야지. 그 네. 텔레그램 상의 대화를 네. 유출하면서 그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은 이게 기획사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를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서 그렇죠. 청와대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것도 검찰이에요. 예. 근데 그게 예. 수사 기록에 있던 그것도 경찰이 하고 있던 그 사건이 그 속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SBS 어떻게 들어갔죠? SBS가 그걸 어떻게 받았을까요? 임모 기자님. 어떻게 받았는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 못하시죠? 사실 둘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걸 1분만 따와서 네. 자기가 바라는 의도를 넣어버리면.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죠. 네. 자, 천조문중님 감사합니다. 고발장 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지금 350Q님 성수대로 화팅 감사합니다. 또 마탈리2님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힘내야 됩니다. 우리 자 이렇게 그 우리 응원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 이때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자 이 건들 한번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미 그 윤 총장의 살생부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렇죠. 지금 예. 보세요.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전주 김봉현을 통해서 강기전 잡으려던 사건, 이동재의 검언 유착 사건은 성격이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은 빨간 펜을 좋아해. 빨간 펜을 딱 들고. 예. 자, 요놈 죽이고, 요놈 죽이고. 근데 이 살생부를 실제로 예. 작성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예.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윤 총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 당신은 서울중앙지검장 예. 그런데 식사자리였겠죠. 뭐 예. 식사자리거나 술자리거나 뭔가 부스럭부스럭 품에서 내주던 애 아, 이게 우리 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응. 뭡니까? 아, 저 우리 검찰에서 좀 능력도 안 되고 좀 자질도 의심되는 사람들 제가 잘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라달라는 거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깜짝 놀랐죠? 보지도 않고 던졌대요. 응.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인사 청탁이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라는 청탁을 한 거예요. 청와대 고위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 비서관에게 넘겨서 어? 이 사람들 잘라요. 이러면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애들은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조국, 뭐 항우나, 강기정, 유시민.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가 살생부를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데스노트.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들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잘라주세요 한 거는 내 말을 잘 듣는 애들로 채워서 이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전부 다 무죄 나오고 다 무리한 수사라고 다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막아가지고 이동재를 살려야 한동훈이 사니까 이 짓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발장에 한동훈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윤석열은 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관련돼 있다는 정황 증거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저 그... 사실은 아이 뭐 그때 대검 분위기라는 거는 으쌰 으쌰 예, 으쌰 으쌰 왜냐하면은 이미 조국을 치기로해서 갔는데 예. 오히려 패스트 트랙으로 예. 검찰 개혁안이 왔잖아요. 그렇죠.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 이제 사생결단이다.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때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을 처음 보도 난 게 2019년 11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재수 감찰문만은 쭉 있다가 기소된 거는 2020년 1월 중순. 네. 그리고 쭉 더 터지는 게 요 검언유착, 네. 요 김봉현 라임. 그렇죠. 예. 누가 그냥 1년의 움직임이잖아요. 검찰총장에서 내내 이 짓만 한 거야. 수많은 그 형사 사건들을 갖다 다 내던져치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한 살생부를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 짓만 한 겁니다. 고발장 내용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 혹은 본인의 확인 없이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근거가 없어요. 그냥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남을 다 조작범으로 몰아가요. 근데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네. 문제 삼는 기자들을 허위 사실 적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함으로써 네.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건을 가지고 3자가 고발하게끔 해서 이걸 입증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본인이 당연히 거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황적으로 이 증거자료를 통해서 다 나온다는 얘기고 손준성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자꾸 나와요. 그런데 SNS 캡처 증거가 존재하고 거기에 보낸 이름과 자료가 다 특정이 돼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보세요. 최요한이라고 써있죠. 제가 최요한 씨한테 일부러 안진걸 씨한테 받은 기사 자료를 최요한한테 보냈어요. 전달로. 그런데 보면 안진걸 보냄이라고 하는 글 보이시죠? 저걸 어떻게 조작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걸 다시 MC 장원에서 여기서 이 최호연이 있는 방에서 제가 다시 MC 장원한테 보내봤어요. 어? 그대로 안진걸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보십시오.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 애들로 말했지만 핵심은? 핵심은? 제보받은 자료를 전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검찰하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원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저기 조국 일가 수사 국면에서 저 주강덕이 조국 따님 전장한 따님분 생기부를 갖고 와서 맞아요. 맞아요. 네, 생기부를 어떻게 갖고 와? 근데 조민 씨가 당연히 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더니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영장을 네. 꺾어버리니까 영장을 자꾸 안 줘. 검찰에서 영장을 안 줘버려. 근데 그리고 곽상도는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곽상도가 네. 조민 씨의 그 서울대 대학원 네. 휴학계 그리고 질병휴학계였는데 진단서가 전부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와. 의학 정보는 진짜 이 검찰 선배들이 출처가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딜까 이런 의심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막 던질 수 있을까? 검찰이 다 막아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서로 눈 찡긋찡긋.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사실 대검에서 생산된 정보라면 그죠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주죠. 그렇죠. 네. 네. 줬더니 얘가 막 사실은 어?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때 2019년 9월 조국 일가 수사 국면에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출연을 해요. 예. 동양대 총장은 동양대의 그 표창장, 네. 표창장 발급 내역 네. 보내달라고 네. 곽상도하고 주강덕하고 예. 요청 공문 보내고 예. 언론에 표창장 문제 보도되기 일주일 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이 어디까지 펼쳐지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사실상 김웅의 태도를 통해서 윤석열은 죽었다. 거의 사퇴나 수사각으로. 이게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자, 다 죽을 수 있다. 우리 검찰의 유전자는 조작 보복 배반. 오늘 명언을 많이 제조해 주시고 또 단독 내용까지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김웅의 살생부 1위에 네. 등극하시고 네.